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 경고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호우 중에도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오신 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그럼 마음을 담아서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대쪽도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 모니터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계속 신경 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실은 저희가 지금 베델의 음향이 그 구성전이죠. 구성전의 음향이 지금 하나 두 개씩 지금 계속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음향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수리할라 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컨설팅을 한번 받아봤는데 저희 본당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난번에 우리 DI 워십 팀 찬양할 때 그 영향이 좀 컸습니다. 이렇게 더 큰 음향으로 함께 좀 이렇게 밀어주는 음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고 또 컨설팅을 받다 보니까 이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데모 버전으로 잠깐 갖다 놓고 지금 이 시연 중에 있습니다.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평소 음향에 사용할 수 있는데 한 50% 정도 지금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평소랑 이상하다 또 잘 안 들린다 하는 것도 당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양해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층은 더 안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 모세오경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 성경의 출발점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모세오경을 들어야 하는 원독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다음 세대, 이제 광야에서 곧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될 다음 세대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땅, 이 두렵고 어려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앞으로 살아갈 우리와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으로서는 원독자, 이 모세오경을 읽어야 하는 원독자와 지금 이 시대의 모세오경을 읽어야 하는 우리와는 똑같은 입장이다. 그러므로 이 원독자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전부터 사람과의 창조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을 베푸셨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인간은 타락했다고요.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이 홍수와 민족들이 다 이 안에도 창조와 타락과 이 심판이 다 이 안에 네 단어 안에 함축되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래서 창조하시고 언약을 새로 맺으시고 재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언약을 맺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그 시대마다 찾아가십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 이후에 무법천재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노아를 찾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그 다음에 이삭을 찾으셨습니다. 야곱을 찾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가시고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할 메시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 언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창조 언약, 창조 언약, 아담 언약. 아담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전 인류의 사람의 보통 명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사람과 맺은 언약, 아담 언약, 사람 언약이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쌍방에 맺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사람과 맺기 위해서 배경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배경과 함께 이 창조가 바로 언약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창조를 하기 전에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자, 창조 이전의 상태를 이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혼돈은 무엇입니까? formless라고 해서 이 틀이 꾸려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형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허는 무엇입니까? 공허는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텅텅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둡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보실 때 제일 윗칸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혼돈, formless, 틀이 만들어져 있지 않은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질서를 세우십니다. 첫째 날은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밤과 낮을 나누셨습니다. 흑암밖에 없던 코스모스, 이 무질서한 시대에, 혼돈한 시대에 먼저 밤과 낮이라는 질서를 먼저 경계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첫째 날. 둘째 날은 어떻습니까? 폼이 없었습니다. 틀이 없었습니다. 그런 공간 가운데 공간을 궁창,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밑의 궁창으로 나누시면서 중간에 공간을 만드셨죠. 그리고 위에를 하늘이라고 만드셨고 말씀하셨고 밑에 물을 바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틀을 만들기 시작하신 겁니다.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요, 이 바다를요 가르셨습니다. 뭇을 나오게 하시면서 바다와 뭇을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질서를 만드신 것이죠. 이게 셋째 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formless, 혼돈한, 이 틀이 없는 시대에 가장 먼저 상반 창조를 말하죠. 이 틀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4일, 5일, 6일째는요, 그 폼을 만드신 것 속에 채워넣기 시작하셨습니다. 공허했다라고 그랬죠. 비어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 둘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4일째는요, 그래서 밤과 낮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곳에 달과 별을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해를 채우셨죠. 그래서 일월성시, 그래서 날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섯째 날은요, 이 하늘 위에는 새를 만드셨고 물 속에는 물고기와 물짐승들을 만드시면서 바다를
채우셨습니다. 가득. 그리고 여섯째 날은 어떻게 했습니까? 드러난 무태는 이 짐승들과 꽃과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는 것이죠. 자, 인간 이 모든 세계는요, 태초부터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가운데 1일부터 6일까지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틀과 질서와 공간 안에 채워져 있는 곳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밑에 제일 밑에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러면서 가면서 제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에 하나님 나라의 향해서 우리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창조하신 다음에 7일 날 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쉼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처럼 6일 꼬박 일하고 쉬어야 돼서 휴가를 떠나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조차도 사실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돈한 이 창조 태초부터 시작해서 꽉꽉 채워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전한,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이니까 그곳까지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 틀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말이 잘 들리시나요? 선명하게 지금 들리고 계세요? 아, 그럼 저만 안 들리는 거죠? 제가 지금 소리를 계속 지르는 것이 저는 안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들리는 줄 알고 지금 계속 지르고 있는데 들리시는 거죠? 네, 그럼 제가 좀 살살 이야기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틀을 만들어 놓고 무슨 약속을 하셨냐? 아, 고맙습니다. 자, 28절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쌍방간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은 질서가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공허와 채움의 의미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셔서 이 어마어마한 창조 작업을 이루신 것이고 어마어마한 창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인으로 언약의 상대 대상자로 수많은 창조 만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 사람을 택하셔서 다이렉트로 사람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질서 속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무질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지구의 1도는 어마어마한 지구의 재앙을 가져온다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가 지금 7년 정도가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함께 기다려야 될 그 시간이 말이죠. 근데 그 1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1도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풀리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의 이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질서를 만들어 놓으시고 해와 달과 공기 등 천연 자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따뜻하고 생명이 자라게 됩니다. 무료로 얻는 공기 덕분에 우리 심장은 수십 년을 거뜬히 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7일 동안 이어지는 이 질서와 서클이 완성은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어진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다시 오시는 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국민, 국토, 국법을 넘어서는 것인데요.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하나님의 임재, 지금 하나님 나라를 거의 경험하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신다는 것과 나의 삶을 주관하는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통치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 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비록 암흑기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시민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간에 인간을 택하셔서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데요. 이 본문 26절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 창조 언약을 기억하고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지가 이 본문에 나옵니다.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형상과 모양은 신학적으로 다양한 담론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우리는 닮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닮은 존재끼리 지금 언약을 맺은 것이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죠. 나는 못생겼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가치가 없고 나는 어깨가 좁고 여드름이 많고 돈이 없고 등등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리는 이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닮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나는 요것 때문에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깎아내리면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닮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닮은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시군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니 잘생기셨군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진심으로 믿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닮았다는 근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고요.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네 가지만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네 가지로 찾아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렇습니다. 이 형상이라면 이 내면적인 성품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쉽게 이해하려고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이신지라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신지 외모가 있으신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신인, 동형, 동성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인, 신과 인간이 동형, 형상이 같고 동성, 성질이 같다라는 이 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과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겠다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해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 이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정말 가지고 계실까라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품도 그렇습니다. 이 성격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노아 시대의 무법천지한 시대를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세상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회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 아니므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분이 됩니다. 실수가 있으신 분이니까요. 근데 그 후회하고 실패하고 한탄한다는 그 감정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죠. 또 어떤 표현을 쓰십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은 내적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바뀐 표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것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신격을 너희한테 부어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바라는 바고요. 우리의 인격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나 성질이나 뭐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보내드린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격을 우리 안에 담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표현이 맞는 것이므로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서 신격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적 성품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린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수도 없이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구약에서 설명하고 구약에서 표현하고 신약에서 설명한다고 그랬죠. 신약에 그걸 표현하는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에 베드로후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수많은 표현이 나오는데 한 군데만 찾아서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창조 언약부터 내려오는 본질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 신격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구원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자유요, 해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맛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을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유와 구원과 해방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어 갈고 있는 것이죠.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본질은 무엇일까?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닮았다는 것을 가장 잘 사용할 때가 언제입니까? 모양과 형상을 주고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창세기 5장 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5장 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같은 닮은 뭘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이 닮았다는 것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느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닮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의 자녀의 관계라는 것을 지금 성경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는 정말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붕어빵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모습도 닮지만 하는 행동도 닮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 딸은요, 이 아빠의 큰 얼굴과 엄마의 비염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것만 닮았다고 속상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둘째는 그래도 엄마의 얼굴 크기는 닮았어요. 다행이죠. 비염도 같이 갖고 있어요. 나쁜 것도 닮았고. 네, 셋째는 아직 잘 모르는데 좀 더 크면 이제 원망할까봐 걱정입니다. 아빠의 좁은 어깨와 큰 얼굴을 닮았다고 말이죠. 그렇게 할까봐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모양을 닮습니다. 더 신기한 건요, 하는 행동이나 걸음걸이까지도 닮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집중하게 될 때는 이 혓바닥을 내밀어서 이빨로 깨무는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닮더라고요. 안 가르쳐줬거든요. 근데 닮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에는 이런 겉모양을 비롯해서 하는 행동들까지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버릇이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구절뿐만 아니라 이 또한 마찬가지로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등등에서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 어쩔 수 없이 닮은 그것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구원이요, 영접했다는 것을 표현을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된다는 것이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권적 청지기입니다.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권적 청지기. 그렇습니다. 주권적 청지기란 무엇일까? 예.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상반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주권적이라는 것은 약간 주인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라는 말은 그야말로 청지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약간 이 두 단어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권적인 표현입니다. 주인의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으로서 하나님과 이 동역함을 명령하셨습니다. 의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홀로 그것을 누리시거나 홀로 그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인간을 택하셔서 이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나누시면서 그 사역을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인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꾸려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회사를 꾸려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속한 모든 삶의 터전을 꾸려갈 때 창조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한 청지기라는 반대의 개념도 있죠. 자, 창세기 2장 15절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경작하며 지키게 당시에는 농사를 의미하겠죠. 이 농사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신비한 일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여러분 농부는 주인이고 땅은 소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당신 땅 몇 평 가지고 있어? 몇 마지기 가지고 있어?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땅은 나의 소유물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농부죠.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주인 농부는 가지고 있는 땅에 가서 씨를 뿌리고 벼를 심고 농작물을 수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작하라는 것은요, 땅을 뒤집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땅을 뒤집어 주라는 이야기는 자기의 소유물인 땅에게 섬기라는 뜻도 있어요. 땅을 섬겨야 수확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농사의 대가인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곡식도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곡식도 얼마나 농부가 관심을 가지고 밭에 소유물인 땅에 와주느냐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시로 땅을 골라주고 비료를 뿌려주고 자주자주 돌봐줄 때 섬겨줄 때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풀을 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희 사택 앞에도 이 꽃밭을 두 평인가요? 두 평짜리 정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이 한번 싹 정리를 해서 지금 싹 치운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도 꽃을 심었거든요. 그 다 합치면 한 다섯 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다섯 평 정도 되는데 분명 제가 휴가 가기 전에 풀을 한번 다 뽑았거든요. 근데 휴가를 다녀온 5일 만에 풀이 어마어마하게 자랐어요. 그냥 잡초, 잡풀입니다. 이게 그래서 풀인지 꽃인지 지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얼마나 열심히 땅, 소유한 땅을 섬겨주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인의 마음과 이 청지기, 섬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권적 청지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족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인의식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창조 언약을 거스르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버거워서 번아웃 될 때까지 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 주권적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봉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고 이 창조적 언약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그 보람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이 약속이고 언약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계신 곳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권적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것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도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2장에서 더 보충적으로 설명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창조의 말씀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말씀이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우리 속 깊은 곳에 바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사람이 완전히 다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흙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흙으로 지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으며 생기, 루하흐라고 해서 성령으로 지었습니다. 바람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있는 한 모두가 이 안에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영을 바람이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루아흐라고 하고요.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영이 살아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있습니다. 22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생기를 코에 넣어서 받은 것이 성령입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그 공동체에 임하면서 그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숨을 쉬지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냥 숨을 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의 숨을 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면서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까? 그냥 숨을 쉬는 분이십니까? 이걸 매일같이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를 점검할 수 있는 위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닮아가고 있는가? 세 번째, 내가 주권적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천지창조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잘 살펴보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창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위해 세상에 경계를 세우시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언약이라 함은 약속으로서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해야 합니다. 주권적 청지기로서 우린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홀로 하라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함을 돕겠다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 우리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이 붙어있는 한, 숨이 붙어있다는 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창조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세상을 지나 창조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승리해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의 이런 구조들과 의미들을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의미,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새기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머리로의 깨달음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옵니다. 그럴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나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다시 한번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더라도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주시면서 마음판으로 새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이혜진 전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저희는 이제 숙소에서 수요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이제 영상으로 드리잖아요. 그 이레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확 뭔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약 하나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아이를 위해서 말이죠. 그러면서 그 동일 선상에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 많이 하죠. 정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부모가 돼보니까 자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선, 악이 분명하지 않은 무언가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녀가 끊임없이 요구하다 보면 부모는 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해달라고 끝까지 요구하면 그것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끝까지 져주는 거, 아니 부모는 끝까지 져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져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끝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것이죠. 다만 그게 계속해서 반복될 때 그 자녀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겠죠. 그 지경까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창조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잘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자녀인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았는지,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부모님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지, 삶에 이 관계를 주고 있는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 주 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함께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불러주시고 어둡고 힘들고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어둡고 힘든 세대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의 언약을 기억하며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